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한 시간 뒤 연방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 절차 투표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인 출석 요구 등은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볼튼과 헌터 바이든의 증인 교환설은 여전히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의 부패한 얼굴들을 쳐다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 증언은 국가안보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금지안에 이어 여행 금지 국가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를 오차 범위에서 앞서간다는 CNN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바이든과 워렌 후보 지지표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자 유권자의 9%와 여자 유권자의 20%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애틀 지역 선거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투표를 허용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환자는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사망자가 적어도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식값과 오일값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잇따라 지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아마존 사주 제프 베조스 휴대폰을 해킹했다고 발표한 유엔이 미국 등이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의 전화도 해킹당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탄핵 절차에 관한 그 뭐 13시간 동안의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탄핵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아, 그 전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저희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아침 뉴스 시간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무슨 기계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까지 전부 관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차질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 저희 그 라디오는 AM과 FM 채널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6MHz FM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혹시 다음에라도 AM이라든가 FM이라든가 채널이 안 될 때 여러분께서 다른 채널로 스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도 오늘 그 한국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저희 라디오 서울 아침 모닝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상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관한 탄핵 절차에 관한 투표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당파적이었습니다. 53 공화당이죠. 그리고 47명 민주당이죠. 해서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됐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같은 수정안이 전혀 그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그 차이가 있다면,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이틀 동안 12시간씩 이틀 동안 이 검사 측 하원 측이죠. 하원의 소추위원들과 또 이쪽 그 피고의 변호인들,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서로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아르귀잉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틀이 아니라 사흘로, 그러니까 뭐 밤새가면서 할 일은 없어졌어요. 어제도 한 13시간 계속 하던데, 그래서 사흘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할 수 있게 됐고, 그 뒤에야 상원 의원들은 질문도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요, 물하고 우유만 그 허용이 됐었고, 그리고 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도 전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됐고, 그래도 위반하는 의원들 많던데요. 이, 그 아이폰이 아니라 그 애플 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 뭐 애플 워치는 다 되잖아요. 뭐 이메일이나 등등. 그런 경우는 왜 막느냐 하면은 이게 뭔가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의견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막았는데도 아무튼 뭐 이름까지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공화당에 한 8명 정도, 민주당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그 애플의 그 워치를 차고 들어가는 상원의원들도 규정 잘 안 지키던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그 존 볼튼을 증인으로 소환하느냐 마느냐 묵살됐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양측에서 서로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 차라리 그 우크라이나 그 사건의 원래 핵심에 있는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도 출석을 시키고 공화당이 원하니까 그리고 존 볼튼은 민주당이 원하니까 우리 수합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떨진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은 이 안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대통령 음성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는 민주당이 먼저 합니다. 당연히 이제 검사가 먼저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소를 했다. 이 사람 뭐 그 유죄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할 테고요. 어제 제가 이제 13시간을 전부 그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상당 부분은 TV로 이렇게 보는데 인상적인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그 성격을 규정을 하라면 테드 크루즈가 공화당이잖아요. 텍사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이거 지금 민주당은 못 들어가는 거냐. 죄 없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이기도 한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에이미 그 클로바샤가 뭐 하는 짓이긴 우리는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변호팀이 보통 이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인데 재판을 할 때는 우리 그 내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왜 죄가 없는지를 조목조목 그 반박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 그 이 검사의 매니저 7명 가운데 한 명인 그런 그 아담 시프만 계속 그 대통령의 두 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아담 시프가 우크라이나 그 전화 통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아, 이상하다. 이렇게 피고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검사 공격만 하나 이런 게 약간 인상적이었고요. 뭐 그 사이에 또 공격당한다고 아담 시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하원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사이에 이제 방청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정치인들의 보좌관들도 있고 보좌관들도 전부 뭐 그 컴퓨터니 뭐니 없고 종이로 막 보좌관들은 메모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제프 프레이크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애리조나가 지역구였는데 이 사람이 2017년도에 나는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프 프레이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일이 본인과 이상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는데 지역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방청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던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기 좋잖아요. 아주 좋은 그 뉴스메이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이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그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 사람의 대통령보다는 당이 우선이고 국가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로 들렸고,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 탄핵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국에 그 어떠한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일을 그 했다면 그게 탄핵감이냐 탄핵감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뭐가 잘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 하는 것처럼 들렸고요. 그리고 왜 또 대통령의 변호팀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담 시프가 하원에서 탄핵 이 과정을 쭉 조사하면서 공화당의 그 위원회 그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뭐 외교관계위원회 6개 위원회가 쭉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보도 안 보여주고
제치고 가려고 어디 저 지하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그런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하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 들어와서 보라고 해도 어떤 그 공화당 의원들은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문 밖에서 우리 왜 안 들여보내주냐 하고 일반인들과 같이 티파리들과 같이 시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뉴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변론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심판격인 그 대법원장이요. 재판장이 양측에 다 경고를 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내가 경고를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강한 경고를 줬는데 이 제리 네들러 그 민주당의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금 공화당이 계속 그 존 볼튼을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죄를 진 사람만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두 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 연단을 팡팡 막 진짜 팡팡 내리쳤어요. 뭐 후르시초프가 유엔에서 내리친 것만큼은 아니지만 신발을 벗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막 상원 의사당에서 뭐 헌법을 무시한다는 둥 이 네덜란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미국인들과 상원에 사과를 해야지 된다 하고 뭐 이런 그랬더니 네덜러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 하원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트럼프 팀은 진실을 말하질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변호팀이 그렇게 그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건 아니죠. 말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더군요.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의 이 의사당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의사당은 세계에서 최고의 토론의 장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왜 이 장소가 최고의 토론의 장소로 평가를 받느냐면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나 말하는 매너에 있어서나 아주 그 최고라는 그 평가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마디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가 있지만 그 마음이 다 여기에 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도 하고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다 이제 이 그 상원의 탄핵 재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기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 하원에서는 조사할 때 대통령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원에는 좀 증인 출석 같은 것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나도 가보고 싶다. 맨 앞줄에 앉고 싶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I'd love to go. Wouldn't that be great? Wouldn't that be beautiful? I don't know. I'd sort of love to sit right in the front row and stare at their corrupt faces. I'd love to do it. I don't know. Don't keep talking.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며 계속 말하지 말라고 나를 가고 싶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컨빈스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고 싶다? 아주 근사할 것 같지 않아? 무척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 대통령이 그 잘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뷰티풀하다는. 그러면서 맨 앞줄에 앉아서 그들의 부패한 얼굴을 보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지 왜 안 가? 라고 얘기하니까 내 변호사들이랑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또 다른 기자가 존 볼튼 증인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I think they might have a problem. 변호사와 문제 있을 거라고. By the way, I think they've done a really good job. 네, 이제 본인의 변호팀은 아주 그 잘했고 그 민주당 그 검사팀은 정말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볼턴의 그 증언에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뭐 존 볼튼이 증언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말이야 또 뭐 국가안보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존 볼튼이 물러날 때 그다지 뭐 그 부드럽게 아름답게 물러나지 않았는데 아 그런 사람이 좀 그렇게 떠난 사람이 증언한다는 게 좀 뭐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이 9시 14분이고요. 45분 있으면 정말로 미국에서 역사상 세 번째로 있는 그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요. 뭐 아주 재밌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도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서요. 이제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시작과 민주주의의 과정과 민주주의의 그 집행할 때의 집행하는 시작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시애틀이라는 워싱턴주가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시애틀주에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그런 그 시험 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뭐 그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 TV를 보시던 라디오를 들으시던 탄핵 얘기를 들으실 테고요. 민주당은 어떤가 한번 보고 있죠. 아주 그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핏 블리저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두주자의 세 명이 지금 그 탄핵 재판 때문에 아이오와주 2월 3일에 처음으로 이제 코커스가 열리는데 선거 캠페인을 못하고 본인들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그 버니 샌더스가 그 조 바이든 후보를 전국적인 조사에서 앞서간다라고 나오지만 그게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지금 아주 또렷한 그 선두주자다 한 명만 뽑으라면 그런 것을 알기가 힘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세세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확한 승자는 없다는 거예요. 12월 달 지난해 이후에 샌더슨 후보의 경우는 7%포인트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조 바이든은 변화가 없고 그러면 샌더스 후보의 이 지지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조 바이든 후보의 그 백인이 아닌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좀 진보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유권자가 버니 샌더스 쪽으로 조금 옮겨갔다는 겁니다. 해서 전체적인 지지율은 27% 대 24%, 엘리자베스 워렌이 14%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당선 가능성.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샌더스 지지자가 워낙에도 굉장히 그 열정적인데 그를 좋아하는 그 마음의 온도가 아주 높고 색깔이 빨갛게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그 변화가 없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은 이 내용도 별로 변치 않아요.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은 15개 스윙 스테이트,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무슨 뭐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게다가 되고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든가 네바다 같은 데를 빼고도 그 밖에 10군데 정도 더 되는 이런 곳을 쭉 조사를 해서 6명 지금 선두주자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맞대결을 하는 형태로 조사를 해보면 전부 이기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에이미 그 클로바샤 한 사람만 오차 범위 내에서 동률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43%. 어제 제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갤럽의 새로운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4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 지지도가 높네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1,15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차 범위가 3.4%포인트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에이미, 그 클로바셔 이 두 사람을 두 가지 이유에서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지를 했었죠. 하나는 그 급진적이라는 이유에서 그 이슈가 이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에이미 그 클로바샤가 좀 진보적이 아니 중도적이라는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은 게 왜 그럼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 핏 브리저즈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네임 인지도가 워낙에 강한 그 프리미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보면 불안불안하다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라는 지적을 했고 이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나이가 많은 것을 뉴욕타임즈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75세가 넘은 77, 78 그렇기 때문에 4년을 지내고 나면 80이 넘는다는 얘기고요. 그럼 재선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며 더군다나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심장질환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핏 브리저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내놓는 것이나 다른 후보들과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싸우는 것이나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전통적으로 딱 그 대통령이다 하면은 챙겨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너무 없다. 전국적인 경험이 그 인디아나주의 그 왜 저는 그 동네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죠? 샌드모 뭐 아무튼 그 시장을 8년 정도 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정도로 문을 열어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애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애틀의 킹 카운티라는 곳이 뭐 인구가 뭐 한 120만 명 정도 된다면서요. 먼 훗날 그러자는 게 아니라 2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로컬 선거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사기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킹 카운티라는 곳에서는 한 시애틀을 포함해서 30군데 도시가 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20만 명이나 되겠죠. 그래서 로컬 선거에서는 그 지역 이제 그 슈퍼바이저를 뽑는 선거에서는 이번에 휴대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허용을 해서 시행을 한답니다. 몇 명이나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세트 직접 지역에서 발표를 하니까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참 바보 같기는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 접속을 일단 해서 이제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이름도 쓰고 뭐 서명도 하고 뭐 다 거기에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년월일 기입하고 또 터치스크린으로 사인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는 서명이 좀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투표가 전체적으로 100%가 워싱턴주는 우편투표인가 보죠. 저는 그 워싱턴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편투표를 시행하는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인 대조는 아주 쉽다고 하고 결국은 이 같은 일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을 향한 시작이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테크놀로지를 적용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 더 잘 일을 한다. 이게 이제 킹 카운티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크리티 그 안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참 어떤 한 지역에서 완전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선거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선거로 해서 완전히 다 망가지는 날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야.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은 휴대폰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 생각도 그런데요. 아무리 안보가 그렇고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같은 일은 좀 널리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투표율이 워낙 낮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그 투표율이 높은 곳이 어딜까요? 보통 이제 투표율 높은 곳이 물론 북한일 것 같아요. 여긴 나오지 않았는데 북한도 포함될 것 같아요.
한국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무슨 뭐 공원이 아니라 그 큰 극장이 아니라 경기장 투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90몇 퍼센트. 그런데 벨기에가 투표율이 가장 최근에 투표율, 전국적인 투표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선 이런 정도 수준이요. 87%. 스웨덴이 그 다음 뭐 87, 86 반올리면서 87 되고, 덴마크가, 아, 스웨덴이 82군요. 덴마크가 80%, 호주가 78%. 그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호주가 좀 높은 78%라면 한국이 2017년 대선에 그렇게 높았었던가요? 2017년 때, 대선 때 78% 반올림해서 아니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반올림 아니면 낮은 78%. 한국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보다 더 그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뭐 투표율 뭐 거의 100% 나오잖아요. 90% 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76%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영국이 63%, 캐나다가 62%. 좀 편안한 나라일수록 뭐 좀 그 투표에 관심이 조금 없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은 꼭 편안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미국의 2016년도에 투표율이 57%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제일 낮아요. 스위스가 미국 56%였군요. 55.7%. 스위스 살기 좋잖아요. 사람들 좀 편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굶어 죽을 리는 없고. 38.6%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미국도 점점, 더군다나 로컬 선거는 뭐 15% 안 나오는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한다 하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 미국의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금 세계와도 연관이 조금 되고 또 미국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 하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가면은 대통령이 그 기업인으로서 같이 친구로 지내기도 했고 또 그 돈이 많아 본 사람들끼리의 그 여러 가지 그 편안함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아직 오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팀 쿡도 만났다고 하고 사실은 애플의 팀 쿡과는 그 애플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번 행정부와 좀 뭐 불편한 그런 점이 있기도 했는데요. 뭐 아이폰 그 암호화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행정부하고 완전히 애플이 깨진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과 만나고 하는 것 보면은 완전히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팀 쿡과는 꼭 그 애플 그 사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르고 미국에서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기술 있는 그런 사람들 H1 비자니 뭐니 해서 그리고 또 팀 쿡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인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애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조용한 동성애자였다가 이제는 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과 조금 정책이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애플은 그 중국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중국이 뭐 다른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을 팔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좀 의견이 다른데 대통령이 아마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 30명 정도 뭐 IBM 그 CEO도 만나고요. IBM CEO는 행정부랑 아주 친하죠. 그래서 서로 한 30분 정도 교육과 경제에 관해서 테크놀로지 회사 CEO들과 얘기를 했답니다. 뭐 지니 그 로메티 같은 IBM의 그 치프 같은 경우는 뭐 또다시 팀 쿡과도 얘기를 하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다보스 포럼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또 뭐 1년에 한 번씩 뭐 어디 유타주에 어디 있는 뭐 아주 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주주들이 모이고 워렌 버핏이 가고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자신들 친구들 정치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하자 해서 그것이
또 이렇게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팀 쿡과 이렇게 IBM의 그 CEO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의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 다보스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늘 그 다른 인터뷰를 할 때도 대통령의 특징이지만 그 다 얘기해 주지 않고요. 그냥 딱 헤드라인 정도 확 그 내놓는 내가 곧 곧 그 여행 금지 국가를 더 발표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요? 어느 나라요? 하면 아, 그 내가 곧 발표를 한다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미리 다 조사를 하잖아요. NPR 방송이 얘기하기를 이 보도 자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 벨라루스, 뭐 미얀마,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그 밖에 뭐 이제 한 몇몇 국가가 더 힘없는 나라들이 참 힘든 거죠. 힘없는 나라고 대신에 대통령은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받았어. 얼마나 내가 일 잘하고 있어? 그런 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꼭 정말로 정말로 미국을 왔어야지만 되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일지 백 사람일지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붙일 수 있다고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위를 다 압니다. 동시에 그런데 내가 유럽연합과 협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간층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언제? 얼만큼 돈하고는 가장 그 예민한 그 돈이 가장 예민한 이슈고 기자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선거철인데. 그러니까 아 내가 곧 발표할 거야. 90일 안에. 90일 안에 할 수도 있지만 뭐 나흘에 안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그 워싱턴 주에서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 열이 나서 병원 가봤더니 우한 바이러스다 해서 그 사람 그때도 격리됐고 지금도 격리됐답니다. 인스킵이라는 그 워싱턴 주의 주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 예비선거 나왔다가 도중에 하차했잖아요. 말도 아주 잘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었던 그 주지사가 오늘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아직도 그 격리됐기 때문에 우리 그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워싱턴에 그 환자가 있고요. 또 그 홍콩에도 있고 뭐 많은 대만 뭐 태국 뭐 많잖아요. 지금 뭐 7~8개 국가에서 감염자가 그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보건 기구가 오늘 그 회의를 하는데 이거 세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SARS처럼요. 그때가 2003년도였었잖아요.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13군데 지역에서 470명이 감염돼서 17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호주도 있었고요. 일본도 있죠, 사실은. 또 원래 그 씨푸드하고 와일드라이프 마켓, 씨푸드 아니면 가축 그런 마켓. 워싱턴의 환자도 바로 그 같은 마켓에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사스 비슷하다 하고 그 과학자들도 정확하게는 규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호흡 곤란이 있고 또 뭐 열 많고 하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긴급 대책 지금 세우고 있고요. 또 이제 음력설이 저희는 이번 주 25일이요. 음력설에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또 그 한국TV 전부 거북이 마라톤 하거든요. 그리피스 파크에서요. 저도 그날 여러분들 뵐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하지만 춘절이라서 중국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중국에서도 긴 휴가니까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미국의 연방 그 질병통제국도 당연히 그 비상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카고하고 애틀란타 공항이 비상이다. 뭐 그쪽에 이제 뭐
중국에서 오고 중국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북한도요, 지금 외국 관광객을 금지시켰다고 하거든요. 뭐 당연하죠. 북한의 경우는 외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얼마나 이게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지 되지 않을지. 사스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런 일들도 겪고 했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발생한 또 다른 그 질병으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전염병이 지금 그 퍼지고 있대, 그 코로나 바이러스래, 우한이라는 지역이라서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불린대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꺼려하고, 움직이는 것을 꺼려하는 게 경제적인 활동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슨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그 살스가 일어났었을 때는 세계적으로 그 GDP가 0.15%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2003년이고 세계적인 서로의 공급망과 수입망, 그물망이 지금보다 덜 그 연결이 됐을 때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바이러스를 만약에 못 잡는다고 하면은 소비자의 경제활동도 줄어들고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마켓에는 다 영향받는 거죠. 통화 영향받죠. 오일 영향받죠. 뭐 특히 이제 비행기 여행객이 가장 줄어들 테니까 비행기 여행객 줄어들면서 다 그 관련 산업도 여행업계에 연관을 받고, 2003년도와 비슷하다면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로는 오일값은 뭐 배럴당 한 3달러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아무튼 그때 0.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GDP가 0.15% 내려갔다면 그때보다 1.6배 정도는 더 나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보면 대만, 홍콩, 뭐 타이베이, 뭐 또 뭐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세계의 그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그런 면에서 이 중국에서 시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애틀에서는 휴대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겠죠. 그 사람이 왕이 되려는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그것도요,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친구를. 그냥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해킹한 것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원래 이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뭐 원투, 뭐 바뀌긴 해요, 가끔. 아마존의 사주고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조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2018년도 어디선가 만났답니다. 미국 투어할 때네요. 그 당시에 사우디 왕자가. 그때는 자말 카쇼기를 살해하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좋고 막 웃고 하는 그런 사진도 저 봤어요. 어디 앉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우디의 왕자가 잘하는 게 그 왓츠업 그 앱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래요. 제가 나이가 많긴 많은가 봐요. 아, 뭐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가 막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왓츠업 앱으로 안부를 묻고, 이게 대통령의 사위와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왓츠업으로. 그래서 아니 그 대통령의 사위가 대통령의 사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그 기밀도 다루고 하는데 그런 왓츠앱 같은 앱을 통해서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제프 베조스도 이 그 왓츠업 앱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멜웨어를 거기다가 딱 심어가지고 그 멜웨어가 심어진 비디오를 제프 베조스에게 보냈답니다. 그로부터 제프 베조스의 전화기를 해킹을 할 수 있어졌는데, 처음엔 사이가 좋았는데 제프 베조스가 사주인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고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에 가끔 아, 왕자 이 사우디가 지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내가 비판하노라 하고 칼럼을 막 썼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해서 이제 터키의 그 대사관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신 찾지도 못하고. 이 자말 카쇼기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에 가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래 그때 데일리 비스트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인터넷 매체에서 딱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이 그 제프 베조스가 결혼 이외의 관계 다른 여자와 연애하고 뭐 사진 이런 것을 주르르르르 내셔널 인콰이어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때 내셔널 인콰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마구 그 보호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가 그 제프 베조스가 사주인 신문이 자신이 하는 일을 비난을 한다고 원수 취급을 하고 그랬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셔널 인콰이어가 그것을 쫙 해줬는데 이때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해킹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UN에서 UN은 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권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보호까지도 다 관장을 하는데 조사를 했더니 너무나 그 확고한 증거들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이 제프 베조스의 그 개인 모든 그런 것을 다 해킹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세계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미국과 같은 힘이 있고 또 당사국인 나라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어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만 보도한 게 아니라 가디언도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스 계열이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관계가 싸해진 다음에 그 관계가 싸해졌을 때 이 그 MBS요 무하메드 빈 그 살만 그 사우디의 왕자는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자말 카쇼기를 살해했었을 때도 미국의 CIA도 자말 카쇼기가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어도 대통령과 사이위는 어떻게 하면 이 왕세자하고 잘 보호를 하고 왕세자 잘 관계를 유지하고 왕세자를 보호하는가 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그때에 이렇게 그 제프 베조스를 완전히 누르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프 베조스가 또 산뜻하게 정리를 했어요. 와이프에게 돈 많이 주고 이혼 하고 새로 그 연인과 같이 지내면서 그 와이프는 또 세계에서 가장 여자로서 부자가 되게 됐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그 대사관에서는 지금 우리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는데 그 뭔 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했을 때가 많고요. 왜냐하면 카쇼기 사례도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는데 세계에선 다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좋을 때는 좋지만 아무튼 조심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 하나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왓저블 그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 사우디 왕자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해킹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 나오죠. 오늘은 탄핵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